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OT 세 번째 시간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전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 밤에 녹음하고 있어서 좀 간단하게 해야지 이번 주 토요일에 업데이트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날 공개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입니다. 128분짜리고요. 뭐목 잘리고 팔다리 잘리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나오고요. 각본은 신철, 박찬욱 이런 분들이 하셨고, 박찬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찬욱 감독입니다. 제작까지 맡으셨고, 연출은 김상만 감독님이십니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박찬욱 감독과 만난 적이 있고, 원래 이분이 그 미술 감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로 미술상을 타셨었고, 이후에 걸스카우트, 심야의 FM이라는 영화들을 연출하신 적 있으십니다. 자, 이 영화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사상 최초로 OTT 작품 개막작으로 선정되었었고요. 뭐 이것이 추세이기도 하죠. OTT,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등 해가지고 그쪽의 오리지널 영화들을 일반 영화들과 이제 거의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취지로 OT 코너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녹음하고 있는 거죠. 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는 강동원, 박정민, 김신록, 진선규, 정성일, 차승원 이런 분들이 나오시고요. 주인공은 강동원 씨와 박정민 씨인데 강동원 씨가 81년생이고 박정민 씨가 87년생인데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청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쭉 계속 성인 때까지 연기를 하시는데 아 이제 강동원 씨가 이제는 조금 네 세월이 좀 느껴지지 않나 얼굴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 간단 스토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신 집안의 아들 박정민과 그의 몸종 강동원 함께 자란 두 남자. 함께 자랐다기보다는 이제 무술의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강동원 씨가 박정민에게 개인적으로 무술을 함께 대련하면서 가르쳐 주는 뭐 그런 거죠. 동무,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커 갑니다.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시대에 이 동무고 친구였던 이 사이가 적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되고요. 한 사람은 선조의 최측근 무관으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의병으로 만나게 되죠. 네, 정말 간단하게 써 있네. 이두 사람을 억압하는 동일한 적이 있었죠. 박정민의 아버지, 그러니까 양반 대감이죠. 그 대감이 아들한테도 좀 엄격하고, 워낙 그 집안에 뭐 종들을 함부로 다루고 뭐 이런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공동의 악당을 함께 대처하면서. 친구고 동무가 됐는데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둘이 대척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뭔가 슬픔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런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오늘은 좀 스포일러를 하겠고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제 왓챠평이 한 3점 정도 줄 생각인데 5점 만점에 3점. 남자들이 보기엔 좋은 영화 같아요. 뭔가 좀 초반에 성굴군 그런 느낌이 들고 약간 중2병스러운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술 장면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대규모 전투씬은 좀 없었다는 거. 그거는 좀 아쉬웠고 개인 대 개인 전투는 그래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괜찮은 영화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후반에 가서 거의 이제 결말부에 가서 야 이거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면이다. 액션 장면인데 제가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야 요거는 너무 우습다 장면이 이거를 꼭 한번 고발해야 되겠다 우리 청취자들께 그런 억하심정이 생겨서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렇게 두개 나눠서 녹음하고요. 지금 넷플릭스 영화 부문에서 1등도 하고 있고 뭐 글로벌 순위에서도 꽤 높은 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액션에 좀 관심이 있으신다거나 아니면 속도감이 있는 사극 이런 것들을 원하셨던 분들은 보시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 얼마 전에 그 일본 문화를 배경으로 한 TV 시리즈가 있었는데 쇼군이라고 그게 에미상에서 다관왕을 했죠. 열받는 일인데 좀 그렇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깔만 좋을 뿐이지. 오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작품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근황 토크편에서 한번 신나게 비판을 해보도록 하고.
근데 그 작품을 보면은 좀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혹은 외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비판해야 될것 같은 그런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일본의 모습들. 근데 그런 것들을 일본의 전통적이고 고귀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였단 말이죠. 뭐 일본이 워낙 그런 거 잘하죠. 그래서 또 서양 사람들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정말 우습게도 거기 넘어가는데, 근데 한국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 작품 보면서 야, 한국이라면 요 부분 분명히 깠을 텐데. 요거 까느라고 한 60분 다 소비했을 텐데. 이럴 정도로 한국은 굉장히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예를 들면 남한산성 같은 경우도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남한산성이.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인 킹덤 같은 경우, 거기서도 부패한 조선의 권력층을 보여주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랑 같은 경우도 선조의 모습이 나오고, 선조는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백성을 버리고. 뭐 그것이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느냐, 나쁜 선택이었냐,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도망갔다는 거죠. 백성들은 그냥 놔두고. 그리고 일본이 파죽지세로 조선을 쳐들어와가지고, 조선의 소위 잘 나가는 장수들도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패전의 역사, 혹은 도망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게 뭐 한국 특유의 어떤 콘텐츠 태도라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 좋았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런 가운데에 뭔가 우리나라는 자긍심을 찾아내거든요. 그 안에서도. 남한산성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인물이 나오고 또 민중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을 통해서 그나마 자긍심이랄까? 우리 역사 밑바탕에 진짜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았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의병이 좀 비중이 크죠. 좀 사회 비판적인, 그리고 기득권 비판적인 그런 측면들이 대한민국의 콘텐츠 작품들의 특성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또한 이 작품에서도 잘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자긍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점들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리듬감이 빠릅니다. 중후반 지나면은 조금 느려지긴 하는데, 초반에는 뭐 회상신도 나오고 과거신도 나오고 막 하거든요. 그럼에도 속도가 좀 있었고 리듬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속도만 무조건 빠르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서사가 흘러가는 장면 장면에 혹은 감정 감정의 그 리듬감이 빠르면서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중후반 지나면서 조금 이상해지지만. 그리고 나쁘지 않은 액션 연출이 담긴 액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칼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액션 장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릴, 가장 아쉬웠던 지점으로 말씀드릴 그 부분도 바로 이 액션 연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아쉬워지지만 킬링타임 이후로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아쉬웠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쉬운 점 말씀드리기 위해서 녹음하고 있는 건데,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죠. 액션에 대해서. 후반부 액션, 정확하게 1시간 48분 때에 나오는 거짓 슬로우 화면이 나옵니다. 세 명이 엉켜서 칼을 찌르려고 하고, 뭐 그걸 피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1시간 48분 때입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기로는 배우들이 실제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 빠르게 한 겁니다. 카메라로 찍을 때는 배우들이 실제로 천천히 움직여요. 뭐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그거를 그나마 조금 빠르게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거짓이냐? 1시간 52분 때에 나오는 슬로우 화면이랑 비교하시면 확연히 여러분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상 속도로 배우들이 움직인 것을 카메라로 찍고 그것을 느리게 보여줬을 때랑, 배우들이 천천히 막 억지로 천천히 움직이는 걸 찍고 그를 살짝 빠르게 보여주는 거랑은 너무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배우들이 천천히 액션을 하는 이유는 정말 초근접을 해서 카메라가 찍어야 할 때, 사실은 이 액션 탑이라는 건다 거짓이거든요. 실제 배우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은 척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들 초근접해서 액션을 찍을 때는 그 속임수가 다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관객들이. 그러면은 감정이입이 깨지는 거고 액션 쾌감도 깨지는 거죠. 그래서 배우들이 액션 연기를 할 때에 일부러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 주먹을 상대의 얼굴에 내리꽂는데 그걸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배우가 주먹을 맞아도 아프지가 않겠죠? 이렇게 한 뒤에 이것을 정상 속도보다 더 빠르게 편집을 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관객들이 볼 때는 카메라가 초근접한 채 실제 배우들이 육탄전을 벌이고 있는 게 리얼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한국 영화에서 찍었던 방식입니다. 제가 NG 249편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편에서도 이런 액션 연출을 좀 비판했었는데 그 영화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전란에서도 1시간 48분 때에 나오는 슬로우 화면이 거짓이다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우스워요. 이건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처럼 실제 배우들이 느리게 찍은 것을 정상 속도보다 더 빠르게 편집해서 관객에게 보여줬어야 했으나 이 작품에서는 배우들이 느리게 찍은 그 속도보다 그저 조금 더 빠르게 정상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 그런 슬로우 화면으로 처리하고 맙니다. 이게 아주 가장 큰 패착이고 우스운 편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1시간 48분 때 나오는 슬로우 화면이랑 1시간 52분 때 나오는 슬로우 화면 여러분 꼭 한번 비교대조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열 내고 있는 그 이유를 아마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 액션, 동양 무술 이런 데 이제 가끔 안개가 나오고 존윅에서도 이제 그거 흉내 낸다고 막 거울 나오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영화 속에서는 안개가 활용되면서 정말 이세 명의 엉키고 뭐 뒤엉키고 하는 그런 관계성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세 명이 싸우다 보면은 이게 좀 어렵거든요. 액션 구성하기도 어렵고 연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안개로 일단 세명 중에 한명 가리고 두명 싸우다가 다시 한명 안개 속에 숨어 들어가고 나머지 두명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그걸 잘 활용했는가? 안개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공포?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칼날의 예리함?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었는가? 액션으로?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오히려 속도감이 떨어지고 액션 쾌감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존윅 방송편에서도 그 거울 액션을 굉장히 좀 비판했던 편인데, 괜히 이런 식으로 뭔가 신비로운 액션을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거짓말인 걸 아는데.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 하면은 뭔가 좀 그래도 한 번쯤은 대규모 전투 장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정도 규모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영화인데. TV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인데.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요거는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위험하다고 제가 생각한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비판하는 건데. 영화 초반에 이제 정여림, 대동계를 이끌었던 정여림의 죽음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칼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목을 뚫고 죽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묘사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갠신도 죽게 됩니다. 임진왜란 시작했을 때 어떤 무당이 뭐 저주든 예언이든 한 것처럼 이 갠신, 정성을 배우고 연기한 그 갠신도 자신의 칼에 머리가 뚫려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죠. 후반에 강동원이 이 갠신의 칼을 위에서 아래로 갠신의 목을 찌르면서 죽게 됩니다. 정여림은 칼이 아래에서 위로 목을 관통했고, 갠신은 위에서 아래로 목을 관통했단 말이죠. 혹시 이 둘을 동일시하는 건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우리나라 쳐들어온 일본 장수하고, 영모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도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정여림의 이 죽음을 동일시하나? 이게 사실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서사적으로도 우연일 수 있는데, 영화는 그게 아니죠. 한 장면 한 장면에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다 있게 찍는 거 아닙니까? 물론 칼이 들어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칼날이 목을 꿰뚫었다는 거 주저앉은 채로 이두 인물의 죽음이 비슷하게 묘사된단 말이죠. 이걸 동일시하는 건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좀 유사하게 좀 웃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면은 일본 만화 중에 원피스라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만화인데 거기서 보면은 주인공 일행이 다른 동료를 위해서 오른손이었던가 왼손이었던가 거기에 X 표시를 하고 마지막에는 팔을 하늘로 올려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강동원과 박정민이 왼손에 어떠한 표시를 해요. 또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붉은 천으로 그것을 손을 감싼단 말이죠. 상처 부위를.
무술 시험을 하러 들어가는 길에 광동원과 박정민이 서로 그 왼팔을 들어 산으로 들어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고 좀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그 만화 원피스랑 설정도 비슷하고 팔 들어서 우정 확인하는 것도 비슷하고 정렬이가 갠신의 죽음 묘사도 비슷하고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노비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악당이 나오죠. 박정민의 아버지. 제가 아는 지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노비를 함부로 대하는 양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 또 많이 있었겠죠, 우리가 추측하기에도. 그러나 그것이 합법은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도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주인 집 바깥에서 생활하기도 했었습니다. 노비 아버지의 재산을 노비 아들이 상속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 가지고 주인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법적 분쟁을 한 거죠. 영화 속에서 기득권층의 그런 만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박정민 아버지의 그런 악행을 노비를 막대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묘사가 너무 서양의 노예처럼 보여지고 있다.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대감 마님의 노비를 막대하는 악행도 보여주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이 서양에서 보는 것 같다거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면 어땠을까?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노비들이 봉기하는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노비 자체에 대한 묘사가 너무 편의주의적이었다. 자, 그리고 두 주인공이 원래 친구고 동무였는데 공동의 악당을 상대해서 서로 끈끈한 우정을 가진 그래서 이런 장면도 나오죠. 그 박정민의 아내가 어찌 저 노비를 자신의 친구라고 대합니까? 그렇게 가깝게 대합니까?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거기에 박정민은 반박을 하죠. 그 정도로 박정민은 노비인 강동원을 아끼고 진실로 동무, 친구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떠한 오해로 인해서 틀어지고 서로의 감정 골이 깊어지는 그런 서사로 흘러간단 말이죠.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두 주인공의 감정의 그 충돌이 처절한 느낌이 드나요? 두 사람 다 각자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내 친구였던 놈이 내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 와, 그럼 그 불타는 복수, 그리고 그 배신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캐릭터 혹은 박정민 캐릭터에게서는 많이 그 분노를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박정민이 양민 학살을 할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사실은 사람을 못 죽이는 사람인데, 양반이. 니 칼에는 분노가 없어, 막 그러잖아요. 강동원에. 근데 이제 분노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 막 죽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개별 캐릭터의 복수심, 배신감 이런 건 느껴지는데, 그둘 사이에서의 어떤 처절한 감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클라이맥스로 막 진입을 해야 될 시점에서 갑자기 강동원 측의 어떤 서사 빌드업을 하는 그런 패착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캐릭터들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개별 서사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작품이 그 작품 속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에게 입체성을 다 부여하고 개별 서사, 개별 감정, 개별 관계를 다 부여하면 좋죠.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연출했던 그 감독님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아파트 주민들 나오잖아요. 그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캐릭터성을 부여했다고 하죠. 그래서 당신은 뭐몇 살이고 직업이 이것이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이랬습니다. 이런 걸다 알려줬다고 하죠. 하지만 엑스트라나 단역들의 대사나 그렇게 부여된 캐릭터 서사에 대한 화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인공들에게 집중됐지. 이건 영화이기 때문이죠.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캐릭터의 서사로 관객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거기에서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갑자기 중후반 지나가면 무슨 의병 대장 나오고 막 서사 빌드업을 하고 이상할 정도로 각자에게 서사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감정도 부여하고. 초반에서부터 우리가 기대했을 법한 두 주인공 사이의 그 처절한 관계, 처절한 감정 혈투, 이런 것에서 초점이 약간 흐려지는 거죠. 이러한 갑작스러운 서사 빌드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정민의 가족도 노비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강동원의 가족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람들, 강동원과 이렇게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박정민이 죽이게 되는, 그래서 강동원도 거기서 분노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서서 빌드업을 했을지도 모르죠. 꼭 그렇게만 해야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리듬감이 좀 처지고 클라이맥스가 좀 흐리멍텅해지죠. 안개처럼.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 의도에 꼭 우리가 납득해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납득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아쉬운 점들 말씀드렸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정말 저는 좀 우스꽝스럽다고 느껴졌는데,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웃겨요. 거짓으로 하면. 이건 임진왜란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일본 장수하고 조선 장수하고 죽음 장면 묘사가 비슷한 거. 이것도 좀 아쉬웠고, 그랬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네, 좋았던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데, 시간 죽이기용으로 보시기에는 괜찮은 영화 아닌가? 방금 전에 신나게 비판해놓고 그런 말씀 드리네요. 뭐 칼싸움 좋아하시는 분들, 또 액션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중후반 지나면서부터 리듬감이 좀 처지고, 그리고 후반부에 보이는 그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액션 슬로우 연출 좀 아쉬웠다. 클라이맥스를 딱 쳐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안개가 나오면서 흐리멍텅해지거든요.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좋았던 속도감을 후반에 다 놓쳐버리고, 그런 점은 좀 아쉬웠다. 하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국 역사의 그런 아픈 지점, 패전의 기록, 이런 것들을 진짜 과감 없이 꺼내서 그 안에서조차 우리 민중의 자긍심을 찾아내는 한국 콘텐츠 특유의 특성이 나타나서 또 그건 좋았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이상한 슬로우 화면 비판하려고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네,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주에는 보통의 가족이 개봉을 했죠. 요거 좀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평가가 괜찮으면 제가 극장에서 보고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블로그를 조금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로 쓰고 있으니까 강신의 수다 블로그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트위터도 있으니까 여러분 강신의 수다 검색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뭐 쥐약, 팟빵, 그다음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죠. 풀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 밖에 외국 어플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송 듣고 좀 이상하다,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시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방송 내용 좋았다 싶으면 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음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요걸 좀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걸 바꾸면 좀 편집이 빠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음질이 좀확 떨어지더라고요. 또 OTT 영화 중에서도 녹음할 정도의 작품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OT 코너로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 일교차 커서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데, 하지만 또 놀러 가기도 너무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는 저희 강신의 영화제가 열리겠죠. 제가 설문을 올해에는 돌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블로그나 트위터 쪽으로 추천하시고 싶은 영화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